오늘은 배틀존 미니 두 번째 영상 미니 시즌 맵은 골라봐요. 배틀존 CC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스카이뷰 양호사에서 추천 남영주 용인 버치힐 용평 산악 지역이네. 부인 다섯 개. 4.5 다섯 개. 라운드에 사용할 플러스 상품을 그린 빠르기를 선택하세요. 라운딩을 시작합니다. 용인 버치힐 4.5 그린 5개 배틀존 인시즌 독수리 실버는 어쩌자고 그러는거야. 상대는 독수리 실버. 독수리면 최고 등급인데. 수준은 깨끗합니다. 이슬 같은 깨끗함 참이슬. 뭐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 핸디캡 보장하고 시작합니다. 흔한 사람은 3만 점 먹고 시작하네요. 핸디캡 핸디캡 9개인데 얘도 오 이쁘게 간다 쟤. 제가 독수리였나? 파포야 여기? 파포야. 왜 이렇게 멀어? 파이브라이션. 파파이브. 아 파파이브? 손 야씨 이걸 하려고? 기대할게요. 펑크 안 가겠는데? 넘는다고? 아니 옆으로 떨어져. 어머! 펑크 살짝 들어간다. 여섯 타이어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펑크 안 맞으면 괜찮은 라인인데. Ready! 그게 높은 OB. 여섯 사이언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이승로를 다 죽는 수가 있어. 시원하게 조금 나가네. Ready. 헐 OB 얘가 약간 올라봐.
아 근데 괜찮지 않았어? 그래서 민수이가 차례입니다. 오, 나이스. What a shot. 여섯 사연님 수행한 차례입니다. Ready. 내리막 좋다. 오, 건시. 건시 팝. 나이스 팝. 여섯 사연님 퍼킹할 차례입니다. 30 chance. Ready. 오른쪽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 5,000점씩 땄어요. 왕산 제가 적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왕산님. 흔한 사람님 수행한 차례입니다. 오늘 1위. 지금 아주 좋은 데요. 좁다. 지켈러드가 참 파포 이거는. 오 유리를. Ready. 어? 우드나? 아 알았다. 유틸은 저 뒤에 뭐가 있구나. 나이스 샷. 왜 유틸을 이렇게 아니 유틸을 이렇게 때려? 스핀 양은 많은데 희한하게 걸렸다. 페어웨이. 그러게. 여섯 사연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Ready. 가족이 몰리세요.
용기야, 용기야, 벙커. 야. 흔한 사람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레디. 앞으로 허리 되게 고될 것 같아. 스피닝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아니 프로 모드잖아. 저거 설정 때문에 프로 모드로 근데. 야, 그러면 이것도 크네? 아이리는 진짜 레디. 아이린 참이슬. 왜 또 갑자기 찾은 거야? 어? 왜 그런 거야? 너무 뭐 하라 그런 거 같은데? 여섯 사연님 수행할 차례.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차 타세요. 네.
허플라 사람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30 chance. 홀컵 오른쪽으로 네 컵 받습니다. Ready. 오르막 감안하세요. Ready. Ready. 왼쪽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실망하는 파지? 아. 오늘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어, 두 배파. 두 배파. 너 지금 하네. 이번을 가장 포인트 거인 100칼로리입니다. 상도 지켜가시면 포인트 쓸어갈 수 있어요. 많이 짧아서 벙커만 넘기면 베스트긴 한데 너 표시된 데가 그린 벙커 쪽이라서. 아, 저기 아까 내리막 30m짜리인데. 야, 거기가 로비가 아니야? 러프. 대박. 여섯 사연님 수행하실 2번은 가장 많은 포인트 거는 100칼로리입니다. 대신 기대했다. 공룡아니 살긴 잘 하는데 영이 상도 같지가 않다. 신기한 게 딱 너 서 있던 자리만 Fairway. 풀이 없고 티처럼 박스처럼. 헤어이네. 아니,
여섯 사연님 커피와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한클럽 반 받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한클럽 반이었어? 한컵 반이었어? 여기 프로그램에 한클럽 반을 말해줘? 그런 거 한컵 반이겠구만. 여섯 사연님 커피와 차례입니다. 좌측으로 한클럽 반 받습니다. 맞네. 역시 그린 난이도 다섯 개 닿네. 흔한 사람님 퍼팅할 차례. 이번 퍼플이라고 파트 들어갑시다. 홀컵 우측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 나이스 파. 들어가세요. 이번 홀도 역시 1위는 변함없습니다. 벌써 10만 가까이, 10만 포인트 가까이 했나? 5만. 사람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왜 이렇게 짧아? 포인트를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원 저기 원은 표시돼 있다. 저 내리막이라 그런 거는 저걸 볼까? 저. 아, 누가 잘 맞으니까 그냥. Ready. 괜히 돌렸네. 멀리 가. 오비. 여섯 사. 흔한 사람님 수혜가 차린 끝까지 상위권 안으로만 플레이하면 됩니다. Ready.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네. 끝까지 상위권으로만 플레이하는. 오짜클럽은 뭐야? 코앞에 갔다 왔어. 오짜클럽님. 아. 여섯 사연님 수혜가 차린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차 타세요. 이것도 모르겠어. 그냥 수혜가 차례입니다.
자, 모두 버즈 찬스 한 놈은 좋고요. 여성 사회원님 퍼팅할 차례. 버즈 찬스. 오른쪽으로 메커 받습니다. Ready. 70. 로스키드 70. 여섯 사이언님 수행할 차례. 오늘 드라이버 평균 기량은 216m입니다. 참고하세요. 우측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오르막 보세요.
여섯 사위원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Ready. 저는 오른쪽으로 네컷 봤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맛있다고? 12m 맛있어야 되나? 와, 내 폰트. 미니 시즌은 접는 걸로. 상도 지켜가시면 포인트 수령할 수 있어요. 오늘 드라이버 평균 파워는 221m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우측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Nice bar. 우리 브러시 계속 바뀌네. 이번을 1위 이렇게 바뀝니다. 12만 포인트 나갔나? 163m 파3 기회입니다. Ready. 1위 지금 흐름 좋은데요. 끝까지 상위권 안으로만 플레이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살고 러프 떨어지면 죽고 나이스. 어? 오비. 어? 저렇게 저렇게 좁아? 여섯 사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흔한 사람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번은 만 포인트 정인 대파놀입니다. 배틀존에서 빠질 수 없는 롱기 대결입니다. 침착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손님과? 무게 떨어졌어. Fairway. 여섯 사연님 수행할 차례. 이번은 가장 많은 기관인 대파놀입니다. 멋진 용기샷 기대해 볼게요.
rough. 너 또 투혼 노릴 거야? 아니. 아, 그만했구나. 여섯 사위원님 수행할 차례 벙커 앞까지 190m입니다. Ready. 참고해 주세요. 어, 좀 위험하네. 중간에 참 주사 떨어지면 헛가래. 저 올렸어. 파란데 떨어뜨려야 되는데 닦아 이걸로. Ready. 근데 치고 닦는 게 좋은 건데 딱 물기 있어서 미끄러져. 스피 아예 안 먹고. 내리막 버튼이 있는데 19m 내려갔어. 우측으로 한 칸 더 반이었습니다. 여섯 사위원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반이었습니다. 끝나고
후반전 용편 버치힐 우와 오는 찬스인데 280m 거리에 턴포홀입니다. 잠깐만 고민 좀 하고 몇 미터야? 벙커를 조심하세요. 뭐 한 220m 나오면 되네. 220 하면은 얼추 벙커를 넘어가겠네. 아 근데 방향성 문제는 거 진짜. 저 왼쪽이 낭떨어지는지 뭔지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저기 나무 안쪽으로만 맞은. 야사장님, 벙커를 조심하세요. 조금 훅은 안 된다. 가도 좋겠다 야. 벙커다. 밀렸네. 오 올라왔어. 아 난 더블파 나와서 노려야지. 여섯 사이언님 수행할 차례 준비되시면 착당하세요. 벙커를 조심하세요. 6개 이거 가지고 버티면 게임비 내가 다 내는 거야?
두 배타. 이번을 단단 포인트 강인 배판울입니다. 끝까지 집중하고 상도 지켜갑시다. 13만 5천 점. 여섯 강연인 수혜가 차린 이번은 가장 만 포인트 강인 배판울입니다. Ready. 오른쪽으로 두 클럽 정도 받습니다. 흔한사람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좌측으로 한컷 받습니다. 3번 남았어. 3번만 하면 돼. 끊어질 때만 되는데. 3번이니까 이거 딱 다 들어가면 딱 438m 거리에 파파이볼입니다. 너무 어렵다 진짜. 끝까지 집중하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너무 좁아.
다음 물도 승리하세요. 일단 나는 포인트는 리셋이 될 거야. 30만 포인트까지 갈 거니까 리셋 되겠지. 흔한 사람님 수행할 차례 침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줄이는 것 같아. 원래 가는 것보다. Fairway. 여섯 사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버커가 아직 Ready. Ready. 생크야? 생크야. 러프. 살았네 그래도. 한장 끝에 맞았어. 흔한 사람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야 사이 살았어. Ready. 짧은 걸로 세게 친 거야? 한컵 오른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최악의 점수가 나오는구나 요즘은. 흔한 사람님 퍼팅할 차례. 풀컵 우측 끝부분 봤어요. 내리막 보세요. 희한하다. 반대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아이씨,
없네 우측 끝이. 버기. 우와. 아니야 하나 모자라. 한 벌타 하나. 흔한 사람 임수희가 차례입니다. 상위권 지키고 후반을 쓸어가자고요. 어우 그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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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홀컵 오른쪽 끝 봤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이번에 홀이 나고 홀이 쓸어봐요.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대판 연속. 짜릿한 승부가 예상되네요. 아, 그래요. 왕성필이라는 분이 망가지는데. 그날 사람님 수행한 차림 마지막 리얼리스트 홀입니다. 집중하세요. 117m 파3 바라봤고 끝까지 집중하고 상도 지켜봅시다. Ready. 진짜 딱 파란데 떨어뜨려요.
치면 좋다. 에이프릿 피칭 쳤지. 여섯 강연님 수혜가 차례 이번 리어피는 누가 가져갈지 기대됩니다. 좌측으로 한 클럽 반 넣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 뭐야? 사람님 수혜가 차린 상위권 지키고 포함을 쓸어가자고요. 싫어 이런 거. 원호는 벙커 때문에 무리고 해졌더라. 저는 또 원호 놀린다. 오짜 클럽님. Ready. 올렸어. 올렸어. 14m 남았어. 14m 남았는데? 아 벙커야? 대충 가자. 그래도 살아있네. 아주 적합한 위치야. 가깝잖아. Rough. 여섯 사연님 수혜가 차린 왼쪽이 해저드와 가까워서 위험합니다. 주의해주세요. Ready. 잘 떴다, 잘 떴다.
투. 머리 챈스. 왼쪽으로 새 클럽보다 더 맞습니다. Ready. 치면 되니까. 오, 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타면. 와. Can see pop. 좁은데 그걸 올려보네. Fairway. 여섯 사연님 수혜가 차린 이번 롱기홀을 Ready. 가져가세요. 5.8개 있었으니까. 게임비 올리겠다고 시 아주 복수를 저시야
그렇게 많이 가? 하나 받았어. 오비. 완전 정통 맞았어. 이거 유틸인데? 흔한 사람 민수의가 처리입니다. 아, 나 이걸 칠 수 있는 게 없네. 방향 맞춰서 심술적으로. 아, 나 이거. 근데 오케이. 너무 잘 맞았어. 그 우주만큼 나갔잖아. 아씨. 아, 짜증나. 근데 4번 거리긴 하다. 정신이 없네. 플레이로 하겠어. 흔한 사람 임수영의 차례입니다. 흔한 사람 임수영
생활 차례입니다. 드셔야겠다. Ready. 여섯 사위원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 오르막 보세요. 흐라사람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오른쪽으로 네 컵 봤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여섯 사위원님 퍼팅할 차례. 풀컵 우측으로 두 컵 받습니다. 19만점 최고. 올해 제일 못친 점수네. 대박. 힘이 다 있어. 바이바이.